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들 혹시 버튜버, 버추얼 유튜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350만 구독자의 버추얼 유튜버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전세계 버튜버 1위 가오르쿠라예요. 가오르쿠라의 본명은 현재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활동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활동명인 가오르쿠라는 사실 영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본어라고 볼 수도 없는 신박한 단어인데, 본인 피셜로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오르쿠라에서 가오르는 고대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온 것이고, 뒷부분인 구라는 라틴어로 폭식을 뜻하는 굴라를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어요. 버추얼 유튜버 소속사계의 SM, YG, JYP라고 할 수 있는 홀로라이브 소속으로 2020년 9월 13일에 방송을 시작한 가오르구라는 첫날부터 13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기록하였고,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어요. 심지어 올해 6월엔 세계 최초 버추얼 유튜버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았던 버추얼 유튜버인 키즈나 아이를 뛰어넘으면서 모든 버추얼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유튜버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이 되게 되었어요. 가오르구라는 전설 속의 해저 도시인 아틀란티스에서 살다가 바닷속에서 살기엔 너무 지루해서 인간 세상인 지상으로 올라온 9485살이라는 나이를 가진 상어 소녀라는 컨셉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도 딱 보면 상어 컨셉이 캐릭터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푸른 머리카락, 푸른 눈, 상어 이빨과 꼬리까지 상어라는 컨셉을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버추얼 유튜버들이 일본에 밀집되어 있고, 소속사인 홀로라이브도 일본 회사이기도 하고, 캐릭터들 자체가 굉장히 일본스럽기 때문에 가오르구라도 일본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가오르구라는 토종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평소 영어는 유창하게 하나 일본어는 초급 수준으로 다룬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이 있는 가오르구라에게도 한국인 팬이 있다 보니 가끔은 팬 서비스 차원으로 한국어를 해주곤 하는데,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은 기본이고 귀요미송을 불러주기도 한다고 해요. 현재 35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유튜버 가오르구라는, 사실 가오르구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센자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였다고 하는데요. 주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인 영미권 내에서 유행하던 오타쿠 문화와 관련된 밈을 다루던 유튜버였다고 해요. 게다가 그냥 유튜버도 아니고 당시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평균 조회수도 200만이 넘어갈 정도로 조회수도 꽤나 잘 나오는 유튜버였다고 하네요. 가오르구라는 버추얼 유튜버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방송할 때 시청자들에게 후원받는 제도인 슈퍼챗으로만 월에 8천만원 정도를 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채널 구독료, 광고 수익까지 더하게 되면 월 억 단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게임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 가오르구라는 평소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을 빨리 깨버려야지 하면서 집중하여 빡겜을 하는 편이 아니고,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지? 하며 게임의 요소 하나하나를 다 해보면서 질겜하는 편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든 게임을 질겜해버리는 질겜러 가오르구라도 사실 빡겜하는 게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게임은 바로 리듬 게임이라고 해요. 가오르구라는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악기 연주는 물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리듬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여 게임에 임하고,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 목록이 5가지 중 3가지가 리듬 게임일 정도로 자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나 리듬 게임인 뮤즈 대시는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버추얼 유튜버로서 활동하던 가오르구라는 어느 날 자신의 캐릭터의 새로운 의상을 공개한 다음에 방송을 켰는데, 이날 방송의 평균 시청자는 10만 명을 도달하였으며, 의상이 전체적인 모습을 공개할 때는 순간적으로 19만 4천 명이 찍혔었다고 하네요. 이 생방송 동시 시청자 19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보면 가오르구라의 세계적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오르구라는 이렇게 버추얼 유튜버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많은 팬들이 사랑을 받고 채널이 급성장하며 쉴 틈 없이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탓인지 가오르구라는 올해 2월 마인크래프트 방송 중에 이제 방송에서 할 이야기도 없는데 이렇게 똑같은 방송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방송이 재미없고 방송의 흥미를 잃게 될 것만 같다 라고 심경을 밝히며, 이틀 정도 방송을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쉬면서 생긴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90초면 뭐 1분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수학에 약한 가오르구라는 방송 안에서 게임을 할 때 9 플러스 10을 11로 계산하거나 5 곱하기 5를 35로 계산하는 등 수학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도 틀리다 보니 4 플러스 2라는 질문에 가오르구라가 6이라고 대답하며 정답을 맞추었을 때에는 시청자들과 구라 모두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가오르구라는 평소 피자를 좋아해서 즐겨 먹곤 한다고
피자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엔 목욕하면서 피자를 먹는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목욕하면서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실수로 피자가 목욕물에 빠지게 되었으나 바로 그 피자를 건져서 먹어버렸다고 해요. 실제로 그 방송을 본 동료 방송인은 가오루구라에게 너 물에 빠진 피자 진짜 먹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가오루구라는 네 젖은 피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해요. 키가 141cm라는 컨셉을 가지고 활동하는 가오루구라는 실제로도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키가 작은 탓인지 가오루구라는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직원이 사탕을 주며 가오루구라를 어린이 취급을 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인 민트초코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가오루구라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좋아하는 맛이 민트초코 맛이며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에도 피자는 피자일 뿐이라 토핑이 무엇이든 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민초파와 파인애플 피자파임을 당당히 알렸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